2020년 7월 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될 날이 결국 정해졌다고. No! 푸바오 엄마 아빠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한국에 올 때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푸바오는 중국 야생동물협회의 요청으로 중국 국적기인 에어차이나를 타게 됐어. 근데 판다가 어떻게 비행기를 탈까? 비행기에 타기 전 한 달간 사전 격리 후 특수 제작된 우리 안에서 비행기까지 이동하는데 작년 일본의 판다 샹샹은 특수 제작된 우리에 탄 채 사육사들이 주는 간식을 먹으며 중국으로 갔다고 해. 비행기에 탑승하면 판다가 배고프지 않게 사과, 당근, 비스킷 등 전용 기내식을 준비하고 판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사육사와 수의사가 함께 탑승한다는 거. 판다 너무 소중해. 우리 푸바오도 샹샹과 비슷한 방식으로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여행이 끝나면 푸바오는 스촨성 보전 연구 센터에서 지낸다고. 중국에서도 행복해야 돼. 한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